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요즘 작금의 사태가 너무 심각한 것을 우리는 32만 전후 회원들이 느끼고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한국의 안보 위협을 하는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 이 작금의 실태가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성명서, 북한 괴뢰 정권의 러시아 파병 및 반민족 행위를 규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 및 평화를 사랑하는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 및 인류 공영을 위해 크게 공헌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저 북녘당의 북한 정권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무모한 핵 개발과 끊임없는 국방력 증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위한 반민족 발언과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손을 잡고 굳이 국제 규약을 어겨가면서까지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의 특수부대 요원 일진 3천여 명을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우는 평균 연령 79세의 노병인 우리 17만여 명의 월남 참전자와 약 300만 명의 가족들은 이제 자유와 세계 평화 그리고 인류의 행복과 공영을 지키려는 강렬한 의지를 모아 북한 정권의 러시아 파병과 살상무기 지원 그리고 중단 없는 반민족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한다. 북한 정권은 유엔 현장을 비롯한 국제 규범을 어겼으면까지도 세계 평화와 역행하고 인류 안전과 행복을 파괴하는 행위를 획책하고 있다. 북한은 인류의 평화적 여망을 똑바로 직시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과 행복을 파괴하는 무모한 러시아 파병을 즉각 중단하고 파병된 병력을 즉시 철수하라. 북한은 세계 각국의 평화와 인권을 향한 열망의 기대를 저버린 채 이미 러시아의 다종의 군사용 살상무기를 제공하면서 러시아를 부추기고 있다. 전쟁의 확산으로 세계적 무력 충동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전쟁 지역에 있는 어린이, 노인, 여성 등 비무장의 약자인 민간인들을 해칠 수 있는 살상용 무기를 제공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핵 확산 금지 등 국제 기업까지 입안해 가면서 핵 개발을 자행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핵 무장과 어떠한 전쟁 무기의 위험 활동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단일 민족으로서 고유의 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남북 간 평화 공존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남남 간 갈등을 조장하고 한반도 내 군사적 불안만 키우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쓰레기 풍선의 부양, 접경 지역에서 군사시설 증설 등 한반도 내의 안보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반민족 대남 도발에도 지금 당장
모두 중단하기를 바란다.